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주말에도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식중독 위험도 참 높아지는데요.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지하수의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맘때는 지하수 드시는 것도, 식재료나 식기 씻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저녁 청주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양소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장마가 잠시 그치고 나니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더위를 쫓는 오싹한 현장을 준비했는데요. 다시 돌아온 KBS 전설의 내 고향.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한여름인데 왜 이렇게 추운 것 같지? 아무도 안 계시나? 계세요! 오, 여기 어딘데 분위기가 이래요? 아, 저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기... 이거 복분자인데요? 아이! 한여름 더위도 잊게 하는 달콤 살벌한 맛! 복분자를 찾아 산골 마을에 찾았습니다. 괜히 겁냈네요. 복분자, 너 쉽지 않다. 오늘은 성공할 거야! 다시 오다니요? 수고하셨네. 두 번째요? 이 됐던 거 아니야. 근데 복분자는 부서진단 말이야. 비 오는 날 따버리면. 그치. 복분자의 맛과 우리 남북면의 복분자. 우리 농가를 위해서 좋은 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아갔다가?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문이었던 겁니다. 오, 마음에 드십니다. 이거 한 잔 하시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분자 주스. 어머, 네,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세요. 네. 네. 기운 충전 100% 완료. 아니, 복분자의 달콤함이 갑자기 막 힘이 불끈 솟으면서 복분자, 복분자, 너무나 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망성 복분자 이 수확 때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이 복분자인데요. 이 비가 오는 날 따면 물러지기 때문에 맑은 날 수확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복분자는 손도 많이 가는데요. 아버지, 저 준비 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다 따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이요? 네. 그럼 이만한 걸 언제 다 따요, 그렇게 해서? 아, 그래도 그렇게 따야지 과가 살아 있어야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탱글탱글하게? 네. 뭐, 하나씩 하나씩 수확하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먹거나. 아, 아니 먹는 거는 실컷 잡고 가실 거. 이렇게 맛있어. 어머나. 예, 먹어요. 그렇게 따면서 그렇게. 어머, 네. 이렇게 인심 좋게 많이 잡듯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피로감이 확 풀리고 필요한 걸 몰라요. 어머, 어떡해. 최고 좋아요, 진짜? 몸에. 너무 필요해가지고. 근데 소라 씨, 이 정도면 따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따세요. 따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드님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착해요. 그래도 이, 노는 날이면은 시간 큰 틈에 와갖고서 내가 이렇게 농사 일을 도와줘요. 지금 아이고 아들이 따시는 거예요? 그냥 먹어. 아, 먹어. 아빠한테 비밀. 비밀이요. 천연 기력 회복제가 복분자라면 아버지의 기력 회복제는 든든한 큰아들. 쉬는 날이면 아버지를 돕는데요. 내리쬐는 햇볕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를 돕더라고요. 이런 아드님 있으면 절로 힘 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농장을 꾸려나가는데요. 빠르고 정교한 손길로 바구니를 채우시더라고요. 야, 아니 많이 따셨어요. 이거를 전 요만큼밖에 못 땄는데. 그건 많이 먹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2요. 92? 어. 92? 아니 그럼 좀 쉬시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드님이 어떻게 좀 잘 해주세요. 방에 상금 받은 거 있잖아. 거기 조각판에다 용 그려가지고 청원 구두 사진 탁 찍어봐서 받았잖아. 근데 그렇게 잘해줘요 진짜 아드님이? 며느리가
어머님 머리가 부족하세요. 나는 부족이 없나. 나는 부족이 없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알고 보니 손자의 효도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더라고요. 이 복분자 3대가 이렇게 흐뭇하게 농사를 짓고 있으니 저도 절로 손이 빨라지는데요. 아니 뭐 힘든 게 있다면 복분자의 그 달콤 살벌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거죠. 아 먹은 것도 없는데 입이 파랄까요? 아유, 너무 맛있겠잖아. 아니 먹어도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무제한 시식권 받았으니까. 아니 설아님 아직도 그거 그렇게 못 땄으면 어떡해요? 땀이 많이 탔는데. 얼른 식사하러 가시죠. 네? 아, 그래요?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복분자 다 먹을까 봐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정말 좋은 분 맞죠. 예. 이 복분자 수확철이면 3대가 즐기는 건강식이 있다는데요. 강렬한 붉은빛의 유 복분자 주스. 이 복분자 반죽으로 화려한 색감을 더한 복분자 전까지 다채롭습니다. 전이요? 선아씨! 피곤한 자, 지친 자, 힘든 자, 복분 자 함께하세요. 청주 복분자 한상 완성입니다. 오, 진짜 맛있겠어요. 최고예요,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90대 어르신의 평가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과연? 그럼 잘 먹겠습니다. 엄청 먹고 싶거든요. 어머니 저는 궁금하네, 진짜. 아, 이 강렬한 색감의 복분자 전부터 맛을 봤는데요. 이 복분자의 향긋함과 달큰함에 온몸이 막 지금 생동감이 넘치면서 피로 회복. 너무 좋아요. 와, 맛있다. 많이 먹었어요. 이 복분자 맛도 맛이지만 달콤한 가족 사이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이 가족이 사랑을 먹고 자라서 더 복분자가 달콤한가 봐요. 그럼요. 가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복분자 농사도 짓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우리 며느리만 안 아프면 최고야. 최고요. 항상 어머님한테 죄송하지. 그럼. 그래 가족이 그냥 아파도 다복하게 살으니까 저는 좋아요. 행복하세요. 예. 최고요. 복분자도 최고예요? 적분자도 최고. 아들도 최고. 아들도 최고. 손자도 최고. 다 최고다. 복분자가 만들어준 가족 사랑도 최고입니다. 피땀 눈물로 읽어낸 우리 청주 복분자 드시고 한번 가자. 사랑하자. 건강하자. 복분자.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네, 청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주에서 준비한 소식 보시죠. 네. 유민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아, 오늘은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예부터 사랑받아 왔다는 이 여름 별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정읍의 토종 작물. 매년 여름이면 이것 수확으로 바쁜 날을 보낸다는 양영두 씨 가족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정읍 구릉마을입니다. 어, 저기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신상이 어머니.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뭘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짓대 애들 따야 돼요. 아, 잠깐만. 아, 참외! 아니, 잠깐만, 참외를 이렇게 안 익은 거를 따시면 어떡해요? 우리 반찬은 청해요. 에? 예, 청해! 잠깐만, 참외가 아니라 청외요? 네. 옛날 옛날부터 이거 담아서 너무 고급 반찬이래, 이게. 고급 반찬으로 이거를 해 먹어요? 그럼요, 완전히 고급 반찬이지. 근데 청외는 생소한데요? 아, 그렇죠. 이 두 분 우레는 들어보셨죠? 네. 이 우레와 비슷한 박과 작물인 청외는 크기가 작고 진한 초록색을 띠는데요. 정읍에서 예부터 이 청외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외 같으면 이 녹색 줄기에 노란빛이 있으면 그를 찾으면 되는데 아니 얘는 어떻게 그렇죠. 안 보여요? 이거는요. 네. 파랗다고 그래서 청외인데 아.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 정도 크기 있죠? 아, 네, 네. 이 정도 크기가 제일 좋아요. 아, 이 정도 크기가요? 예, 얘네들이 커버리면은 이렇게 터버려요. 양영두 씨는 10여 년 전 부모님 농사를 잇기 위해 귀농을 했고요. 3년 전쯤엔 여동생 기숙 씨까지 함께하면서 가족은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엄마가 자식 키우는 기억이 나처럼 정성을 처음에는
남편이랑 오빠랑 엄마 좀 도와드리러 왔다가 저희가 가족이 함께하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시골에 들어오게 됐죠. 힘든 만큼 또 이 결실이 있으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또 어머님은 또 옆에서 얼마나 든든하세요. 맞아요. 네. 저희도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여름에 일을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요. 70이 넘은 연세에도 작업반장을 자처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족은 감사한 마음이 크답니다. 어머니 뭐야 많이 땄다야. 아유 어머니 너 가자야. 어머니 한번 했어 내 뜨거운데. 수확한 청에는 수분이 많아서 금세 무르기 때문에 마을에선 예부터 장아찌를 담가 먹었는데요.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서 먼저 청회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요. 소금에 절여줍니다. 소금을 담아서 20시간 정도 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기를 최소화로 쭉 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이거는요. 네. 정종 담고 난 술견데 다 양념을 해서 이제 버무려서. 그냥 주박이 아니라 양념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며느리도 모른다는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어.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나, 어머나. 아드님도 모르세요? 아, 저는 알아요. 그럼 저도 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요? 안 되죠. 며느리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소금에 절인 청회를 주박 양념에 버무리고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여름날 밥도둑 청회 장아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발효가 되면 어떤 맛이 날지. 이렇게 더운 날 딱 찬물 말아가지고 딱. 안 돼. 먹고 싶어요. 그만. 제 입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네. 빨리 가시죠. 그것이 맛보여 주신다는 네, 거죠? 그럼 가세요. 예. 맛있겠다. 예, 숙성된 청회 장아찌는 양념을 물에 씻어낸 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김밥 말 때 단무지 대신 넣어주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쓰이는군요. 네. 먹기 좋게 썰어서 국수나 냉면 드실 때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즐겨도 좋다고 하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청회 장아찌 한 상입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국수다가 장아찌도 잡숴 지레르 입맛이 납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한번 아이고. 요거 또 기대된다. 지레르 그 입맛 나지. 아우, 입맛 없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죠? 맛있죠? 정말 부드러운 그 국수 식감과 또 사각사각 와 소리가 기가 막히네. 이거 소리 들을 때마다 여름 더위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김밥도 네. 청회가 들어간 거예요? 네,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엄청 맛있어요. 어우 당장 올 여름부터 아 청회 김밥 이거 해 먹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지대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이 남은 찬밥에 이 얼음물 말아서 거기 한 술 푹 떠서 장아찌 하나 올려서 먹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오이 장아찌처럼. 아, 보기만 해도 좋네요. 아, 이거 그렇죠. 청해 장아찌 있으면 반찬 걱정 없겠는데요? 그럼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죠. 이건 진짜 여름 별미네요. 아, 별미 중에 별미. 양영두 씨 가족은 청해 장아찌 덕분에 여름이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가 40년 동안 지켜온 맛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쭉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우 맞습니다. 여러분 여름 별미 청회 장아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삭아삭. 여름날 행복을 더하는 오랜 맛 청회 장아찌로 여러분도 입맛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청주와 전북 정읍 지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두 지역은 비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청과 전라, 경상 지역 곳곳에 피해가 컸는데요. 아무쪼록 이 피해 복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김종현 아나운서한테 새로운 짝꿍이 생겼는데요. 오늘 갓을 쓰고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악 트로트 가수 조주환 씨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통시장 홍보 프로젝트 60초를 잡아라! 예, 안녕하십니까. 이산, 저산, 초선팔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가수
조주환입니다. 연서 씨 내 고향은 제가 꿈에 그리던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60초를 잡아라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겠습니다. 네, 패기 넘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주환 씨, 김종현 씨가 처음으로 합을 맞춘 전통시장은 어딘가요? 자,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를 대표하는 삼척중앙시장이 60초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얼씨구! 형님! 형님 어디 계세요? 주환 형님! 용왕님, 용왕님! 제가 드디어 6시 내 고향에 입성했습니다! 아니, 상모 돌리면서 나와요? 그가 왔다. 폭발적인 무대, 조주한!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꽃이 피면 6시 내 고향 사랑합니다. 100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넘치네요. 어지러워.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빨리 시장 가야 돼요, 지금. 왜요? 왜요? 중요한 게 있어. 뭐 어떤 거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해드려야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 계속 계실 거예요? 아, 일어나랄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세요. 어? 열심히 할게요. 그럼 삼척중앙시장으로 척척 떠나볼까요? 사랑합니다. 60초. 부에서 제철 오준호입니다. 저처럼 예쁜 삼척 토마토 사러 오세요. 삼척에서 유명한 멍게 젓갈, 명태 무침 택배 됩니다. 60초를 잡아주세요. 60초를 잡아라. 오늘의 도전자분들 나와주세요. 에너지가 넘치시죠? 잡고 싶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열정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분 흥이 대단한데요. 표정도 남다르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근데 저도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아니, 오늘 누님 어디서 좀 모셔봐봐요. 손 한번 흔들어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두 분 아는 사이 같아요. 나랑보다 낫고 그냥 춤을 추시네. 아니, 어디서 그렇게 노셨어? 삼척에서 노셨어. 첫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오, 숫자인데요. 99인가 66인가? 아니, 어디서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야지. 99. 이거 뭔데요? 노래. 사사랑은 99.9. 아닙니다. 자, 가게에 있는 그 문어가 눈에 띄는데요. 혹시 정답일까요? 아이고, 사장님. 아, 여기 있네. 정답이래. 6699. 정답이다. 맞습니다. 아, 장호 문어입니다. 장호 문어요? 예, 예. 장호에서 옵니다. 그럼 오늘 들어온 문어요? 예, 오늘 들어오고 어저께도 문어 한번 잡아봐야겠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예. 오늘 급격하게 더듬는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선배님. 아, 이게 신고식인가요? 원래 종현 씨가 하던 건데. 와, 문어가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얘 그냥 이렇게 잡아. 오! 기분이 아직도 기분 좋아요. 어깨가 뛰어나가겠는데. 일단 잡아봤는데요. 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마를 놓지 않아.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문어랑 색깔이 좀 다르게. 열어지 볼 때는 검은 문어가 저 통과리 문어인데 더 좋다 이러고. 검은 문어가 통과리 문어라서 좋은 문어예요. 검은 문어. 예, 예. 아니 누구셔요? 딸이고 엄마예요. 아~ 모녀입니다. 어머니 문어. 저보다가 엄마가 더 잘 알지. 구구 어디 있어요? 여기 구구. 엄마 거예요. 구구 어, 뭐야 이거, 이거 아침, 열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 내 문어를, 아~ 문어를 쌀 때 33,500원 이러면, 이러면은 99번 낙찰 이러고 준다. 아~ 그래서 엄마가 다 산 문어들입니다, 장호에서. 아~ 이렇게 경매로요? 동해 문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어머님과 따님. 문어에 두 분의 정성이 아주 꽉 담겨 있답니다. 와, 문어가 굉장히 실하더라고. 이야, 살봐 살.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돼요. 야, 이거 봐, 이거 탱글탱글. 이거 그냥 먹겠다. 지금 속이 아직 따끈따끈해. 따끈따끈. 야, 열정적으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 어때요? 쫄깃하고 아주 고소합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 따라해봤거든요. 오, 근데 안 질겨서 놀랐어요. 오, 저기 있어. 문어 이렇게 크게 먹어요? 아이씨고 문어, 잘 씨고 문어. 저렇게 부드럽습니다. 동해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 맛.
그럴 때 있거든요. 동해 파남. 그 다음에 몰라. 하루이 많아서 기록해보, 옹기해보, 감보호 뭐든지 다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로는 문어 양념 무침을 추천한대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무쳐요? 이 넘겨줄 그래, 칠판을 언제쯤? 안 할라 그래요. 아, 안 하려고 하신다고요? 그건 자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그 배우지 않아지요. 아니 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은 늦잠 자고. 아침에 일하다 가서 잘라면 힘들잖아. 아침에 새벽 4시에 일난다. 일부러 회피하시는 건가요?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네, 아직까지는 맞아요. 두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어? 와, 돈이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요즘 애들이 돈 1,000원 좀 안 받아요. 사 먹을 게 없다고. 그런데 그거 갖다 아무것도 할 게 없죠, 1,000원 갖고는. 감이 잡히질 않아서 일단 어머님이 있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뭘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 장에 1,000원이에요. 메밀전 아니에요? 이게 메밀전 메밀전이래요? 그러니까요. 뭐 남아요? 많이 팔면 남지. 하루에 몇 장 정도 파세요, 그러면? 100장 이상. 언제부터 1,000원이었어요? 10년. 우리 사장님이 올리지 않아요. 사장님이 아니세요? 저 사람이 사장님. 사장님? 제가요. 제가 사장님이에요. 제. 그러면 손자분이 사장님이시구나. 아, 옆에는? 어머님이시네. 누나예요. 아, 누님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많이 들으세요. 아이고. 오늘도 벌써 몇 번 들었어요. 아. 여기는 우리 아들이에요. 손자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이제 1,000원으로 유명한 참나물 메밀전을 만나볼까요? 참나물, 참나물. 저게 엄청 향긋했거든. 아, 그래요? 안 드셔보셨죠? 참나물과 메밀전의 만남 정말 기대됐는데요. 열정적으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열정적으로요? 아, 이렇게 만두처럼? 참나물 메밀전. 오, 어떻게 제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다. 아, 뜨거워. 얼간 그 얇은 메밀전의 그 뜨거운 맛. 이게 1,0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러려고 가스 건 거예요? 저희 단골들이 네.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10년 동안 좀 싸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배부르게 드시고 가실 수 있게. 눈에 띄는 또 다른 메뉴는 메밀 전병. 직접 담근 무생채로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렸다는데요. 군침 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떡볶이와 튀김도 인기래요. 아들이 사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쩌다가 가게를... 아들이 호텔 조리과를 나왔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어요. 아들이 아니라 사장님을 볼 때?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진짜 힘드시겠다. 정어머니 힘들어요. 엄마도 잔소리 많이 하잖아. 어? 어떤 잔소리? 장가 가라고 잔소리 많이 하잖아. 장가 가라고? 대학교 졸업하고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어떤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스타일이면 됩니다. 잠깐만. 마음이 외모가? 둘 다. 둘 다? 그래서 10년 걸렸네. 본인 눈이 많이 높으셔서.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드님 응원할게요. 세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네. 없네. 아, 동작 힌트다. 동작 힌트. 동작 힌트.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물고기인 거? 오리 꽥꽥 꽥꽥. 아버지 오리 흉내 잘 내시네요. 태생이 오렌지. 태생이에요? 오 오리 꽥꽥. 어머 물챙이. 오오. 재밌어. 정답아. 예, 이거 있어요. 뭐죠? 정답을 찾아갔더니 동해가 펼쳐졌습니다. 와 여기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안나다시. 아니 열정 어떡하죠? 동님이 진짜 열정 깜짝 놀랐어요. 안나다시 중에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참가자미예요. 참가자미.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꿀렁꿀렁. 꿀렁꿀렁. 애인 눈빛 보면 노래야. 아, 근데 여기 끝은 근데 일반 가자미보다 조금 작은데 얘는 어떻게 먹어요? 여기는 새꼬시용이에요. 생선 손질을 직접 하시네요. 진짜 맛있겠다. 동생이 이거
이거 좀 썰어줘. 남동생 분이세요? 아니요,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 연상연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세 달 오빠라니까요, 세 달. 세 달 오빠? 네. 근데 왜 오빠 동생 막 이러고. 누나처럼 항상 구니까. 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사고를. 제가 취연제가 많아가지고요. 아. IMF 때 보정 잘못 써서 많이. 예. 그 다음에 덤프 사업하다가 많이. 어떤 사업하셨어요? 25톤 덤프 차를 7대를 가지고 사업하다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나는 바람에. 그러면은 평생. 동생으로 사셔야겠네요. 밭들어 매셔야겠네. 맞아요. 머슴,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돼요. 3년 전 횟집에 도전한 부부. 동해 참가자미를 널리 알리고 싶대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휴, 부담. 부담을? 우와, 오돌오돌한 게 진짜 맛있다. 아, 불편한 거 없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게 끝이에요. 어휴. 맛있다라는 표현이 아, 이거... 선배가 돼가지고. 아, 첫날인 거 맞죠? 초장파시구나.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막 뺨을 치는 맛이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난리가 난다, 참. 가자미가. 무서웠어요? 이 참가자미를 시원한 물회 그리고 부지런한 회덮밥으로 즐길 수 있고요. 또 기름가자미 회무침도 준비했대요. 이야, 오, 너무 맛있겠다. 가자미와 종합 세트네요. 네. 아, 저는 물에 갑니다.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오. 열정! 열정! 오, 근데 욕심을 너무 냈나 봐요. 맛은 정말 시원합니다. 예. 아, 이게 차가워서 많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한 열 한두 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와, 많이 들어간다. 지금 다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비밀인 것도 있지만 카메라 무서워가지고. 아, 전 채소까지 듬뿍해가지고. 아, 저도 형님 질 수 없죠. 네? 선배님 맞으시네. 아, 맛있어요. 아니 아까 카메라 무서워하신다 그랬는데 네. 또 무서워하는 거 뭐 있으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옆에 앉아 계시구나. 때로는 아들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세 달 오빠인데 예, 예. 오빠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못 느껴봤는데. 단 한 번도 없다. 그건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이제 미션 갑니다. 미션은 숨을에 날려라. 날려라. 자, 제가 잡고 있는 이 튜브를 날려서 저 고깔 안에 넣으면 성공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문어 사장님입니다. 엄마, 엄마한테 못한 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엄마 하트. 도전. 경매하시는데요. 도전입니다. 과연! 도전입니다. 자, 던져! 아이고, 잘 봤어요.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방향은 두 번째 좋았는데. 도전자는 매니저전 사장님입니다. 성공하면 열애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애도 아니고 열애를 하겠다. 열애. 반드시 성공해야 돼. 자, 과연 사랑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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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세 번째 도전자는 가자미 회 사장님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패하면 네가 내한테 오빠라 불러라. 수락하시겠습니까? 네. 오. 도전. 오, 좋아요. 자, 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던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야찬. 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홍보 큐. 삼척중간 시장. 삼가자미 엽전 세 가지 맞출동. 고소한 뼈채회 꿀맛. 무침에도 상큼 짜릿짜릿해. 엽떡하기 시원한 물회도 있죠. 우리 안녕. 우리 아내가 척척 손질한 참가자미 뼈치회는 전국 배송도 됩니다. 가자미 회덮밥. 우와. 기운 펄펄 나요. 입맛 살리네. 건강한 여름은 삼척과 함께. 삼척 중앙시장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점점점. 동해의 명물과 삼척의 맛이 가득한 삼척 중앙시장과 함께 특별한 여름을 보내세요.
야, 삼척 중앙시장은 수산물도 싱싱하고 먹거리도 풍성해서 그런지 정말 활력이 넘치는데 그 활력보다도 조주환 씨의 춤에도 열정, 먹을 때도 열정,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네. 그게 다 전통시장의 좋은 기운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제 열정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또 오늘 소개해드린 문어와 참가자미 뼈제회는 전국 배송 가능하니까요. 6시네 고향 누리집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조주환 씨 6시네 고향 데뷔였는데 아주 재밌었고요. 약간 윤문식 선생님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섬순이 김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섬은요. 떳다불이에요. 네, 바로 경남 통영에 있는 만지도와 연대도 두 섬을 다녀왔는데요. 이 두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섬이었습니다. 자, 섬은 두 개, 재미도 두 배, 다리는 하나.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성주 씨. 아, 예.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네요. 아, 잠깐만요. 근데 섬장 오용아, 이건 뭐예요? 마을에 이장이 있고 면에 면장이 있다면 예. 섬에는 섬장이 있죠. 든든하네. 오늘은 섬장님과 함께하는 만주도 여행입니다. 출발! 통영의 연명항과 다라항에서 오갈 수 있는 오늘의 섬, 만지도와 연대도입니다. 연명항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다른 섬에 비해서 약 300년 정도 사람이 늦게 정착했다고 해서 만지도라고 하는데요. 이 만지도와 연대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통영의 숨은 보물섬으로 지금 떠나요. 아, 금세 도착했죠? 와! 여기가 만지도예요. 이 배에서 내리니까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22가구 31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바로 만지도입니다. 마음을 만지듯 아늑한 분위기더라고요. 만지도와 연대도에는 과연 어떤 보물들이 숨어 만지도 있을까요? 명물 좀 찾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100년 된 우물인데요. 두 번째 생긴 우물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떠서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와. 신기하네요. 아이고야. 와, 금방 거세. 아이, 근육이 오랜만에 것 같아. 잘할 게 근육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작두질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작두질 데려가요. 끊임없이 나오네. 근데 얘는 와, 시작부터 섬순이 힘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만지도는요, 해안 산책로도 참 예쁜데요. 섬장님을 따라서 데크길 대신에 숲길을 걸어봤습니다. 뭐 이런 길이 있어요? 와, 여기다, 여기야. 한숨을 내쉬면서 바다랑 여기 산 보는 거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나절 멍때리기 딱 좋을 것 같죠? 섬 멍때리기. 네, 좋아요. 섬 멍때리면서 한려수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만지봉 정상에 왔습니다. 만지봉은 만져봐야지. 만지봉. 마음을 만지다. 만지봉이랍니다. 아, 두 분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경남 사천이에요, 옆 동네. 아니, 만지봉 그러면 둘러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니, 여기? 동백 숲길도 좋고 네. 너무 좋아요. 뭐 용지도, 연화도, 한려수도 내 섬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이거 보이세요? 해발 99.9m. 그러면 여기가 99.9예요? 네. 그럼 여기 있네. 100m. 만지면 100m. 아, 만지면 100m. 안 만지면? 99.9m. 이야, 무조건 만지고 가야 100이 채워지네요. 그렇죠. 와. 부지런히 만지봉 정상을 찍고 내려오니까요. 어느새 물이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침 고독을 짚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어머머! 문어예요? 문어예요.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네네, 아까. 거북선도 잡고 고동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뭐 잡았어요? 꽃게. 꽃게? 꽃게 안 물어?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잡아서 뭐 하세요? 이거 삶아서 먹기도 하고 해물탕에 네네.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자, 섬순이도 고등 집게에 나섰는데요. 여기저기 숨은 고등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좀 더 껍데기.
객강군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노다지, 노다지. 야, 진짜 많네요. 아, 뒷목이 뻐근일 정도로 집중했다니까요. 자, 섬에 놀러온 분들은요, 바다 고등을 주워서 숙소에서 이렇게 삶아 드신대요. 오, 설리웠다. 그냥 삶기만 했는데도 짭조름하니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와, 진짜 쫄깃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저만 먹을 수 없지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등 맛있게 먹었습니까? 네, 같이 먹어요, 어머니. 근데 밥은 안 먹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1박 30 내가 해드려볼게. 한번 맛보세요. 1박 30이요? 네. 1박 30이 뭐예요? 아, 30이 아니고 30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숙소에서 하룻밤 자면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요? 환갑잔치. 네, 상 같네요. 네. 배 타고 들어오시면 딱 점심시간이거든요. 네네네. 멍게 비빔밥이 점심 메뉴입니다. 저녁에는 회하고 매운탕 쌈이 또 나와요. 오. 하루 주무시고? 네, 하루 주무시고. 아. 아침에는 저 전복죽을 먹고 나갑니다. 아, 주먹돼요. 1인당 얼마 받으세요? 10만 원 받았는데요. 네. 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나 11만 원 받습니다. 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게 웬 호사냐 싶었는데요. 통영 앞바다의 제철 수산물로 가득한 한상입니다. 네,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전복죽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와, 아이. 그렇죠, 죽은 따뜻할 때 먹어야죠. 이거 먹고 나가면 정말 든든하게 하루를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점심을 넘어갑니다. 점심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어서 바로 점심 시간인데요. 이 바라얀 듬뿍 담긴 통영 멍게 비빔밥입니다. 짭조름한데 마지막은 달달하네요. 통영하면은 통영의 멍게가 제일 좋아요. 농어, 자연산 강어. 와, 강어 한번.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이게 배어나오는 그 느낌이랑 이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구나. 산지산지 하는 게.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숙박을 하시고 혼자 점심 먹고. 여자분들이고 전부 다 하루 좀 편하게 쉬었다가 가라고 오늘 하루 공주다. 아. 이렇게 해요. 우리 공주님들 만지도에 오셔서 푹 쉬다 가세요. 1박 30! 식당 바로 앞에서 여행객들을 만났는데요. 하나, 둘, 셋. 같이 찍어요. 반갑습니다. 공주님들이신데요? 공주님도 오셨습니다. 신부분들이세요? 노래 거칠 때. 노래 거칠 팀에서 왔어요. 노래 거칠? 하나, 둘, 셋, 넷. 우야노, 우야노, 나도 참아요. 사랑에 빠져서. 빠져, 빠져. 당신만 보여줘. 어떤 것 같아요? 아, 조용하고 딱 내린 배에서 내리니까 조용하고 이 조용하게 멋지고 이 깨끗하고 아니 둘레길 아,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네.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이것도 참 잘 돼 있고 밥도 맛있고 식사 잘 나오고 여기 맛있어요. 여기 그 1박 30 가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알고 왔어요. 나도 너무 많이 먹어서 1박 50이겠어요.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전국에 계신 공주님들 만기도로 놀러오세요. 자, 이제 이 섬의 숨은 또 다른 보물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두 섬을 잇는 출렁다리입니다. 하나도 안 무섭다. 와. 아, 출렁다리로 넘어가요? 나는 무서워요. 얘들아 그만 흔들려라. 우리 섬순이 겁 많은데. 무서워. 여러분, 제가 출렁다리 지금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빨리 건너오세요. 빨리 오세요. 출렁다리에서는 이렇게 인증사진을 남겨보는 게 인지상정. 어머. 이 다리를 건너면요, 봉화를 피워 외적의 침략을 알렸다는 섬, 바로 연내도입니다. 어, 삼촌이! 안녕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순 씨. 다리만 건너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연내도 어떤 섬이에요? 연내도는 그 만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섬이 좀 크고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자 저희들이 알리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 타고 나가실래요, 같이? 진짜요? 네. 섬 투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연대도를 알기 위해서 배편으로 섬 투어를 진행하고 있대요. 연대도 동굴만 해도 19개라, 19개.
저 동굴에 예, 강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철석철석 파도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리더라고요. 그 밑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들어오는 배가 돌아온다. 그래 옛말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저기가 흔들바입니다. 흔들바이. 저거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치면 돌이 흔들흔들합니다. 특색 있는 곳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배 위에서만 볼 수 있어서 자,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이게 하모니카인데. 오, 굉장히 많다. 이 즉석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배 위에서 한층 온치가 더해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대도는 정말 네. 아름답고 네네. 인간이 빼어난 곳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천진난만합니다. 아, 연대도 와서 섬도 구경하고 네.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카랑 기타 연주 소리 딱 들으면서 바다를 구경하면 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완벽한 코스예요. 진한 여운이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연대도 구석구석을 좀 더 둘러봐야겠죠? 알록달록한 돌담이 선순이의 눈에 띄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올라가겠습니다. 실물도 이쁩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도 이쁘세요. 이게 약간 옛날에 한옥집이었나봐요. 네, 100살 넘게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집을 개조해가지고 네네. 카페를 했는데 네. 말이 카페지 뭐 멍게도 팔고 해삼도 팔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신기하죠? 이런 게 바로 성카페만의 매력입니다. 아, 바로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얼음도 금방 녹아버리는 이 계절, 조용한 섬마을에서 이번 여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섬순이가 통영 연대들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은 비경을 찾으러 가보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이야, 이런 게 숨어 있었네. 어머. 바로 한적한 모래 해변입니다. 물 좋다. 아, 바다 색깔 진짜 맑다. 어머. 아니, 이 정도 색깔이면은 제가 세부로 가봤는데, 어? 통영시 세부면 아닙니까? 통영시 세부면으로 너를 지정하노라. 역시 동양의 마블이답죠. 색깔 이쁘다. 연해도의 신변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을 안길로 가면요, 모래해변과 완전히 다른 매력 있는 몽돌해변이 나타나는데요. 해무가 낀 풍경도 정말 아름답죠. 한 섬에 이런 매력이 다 있어요? 네, 주민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곳에서 본 낙조가 참 이쁘대요.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장소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몸을 찾기 하듯이 참 즐거웠던 이번 여행이었는데요. 만지도와 연대도가 선물하는 이 여유를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쉼이 필요하실 때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여유롭게 1박 3식하는 건 어떨까요? 여름 바다가 편안한 쉼을 선물하는 이곳은요, 바로 경남 통영의 만지도와 연대도입니다. 네, 덕분에 만지도와 연대도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소식은요, 출장 내 고향 요리사입니다. 다리오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리오입니다. 이번 출장은요, 충북 단양의 한 마을에서 가장 사이좋다고 소문난 어머니와 아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 바로 확인해보시죠. 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단양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장마가 싫겠네요. 아, 왜 오늘 막걸리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인공이 뵈러 간 거예요? 마을에서 사투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을 찾으시면 돼요. 아니요, 사투리요? 어, 저도 사투리 잘하는데요? 그럼 빨리 찾으러 가봐요.
어쩐지 유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가득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 소리 들린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우, 다 모여 계시네요. 마을에서 사들이 제일 잘하시는 분 계시니까 찾으러 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사이 좋은 모자예요, 모자. 아, 모자요? 수비 아니요. 저 수비 모자가 아니고 엄마하고 아들이라고. 네. 엄마와 아들. 어르신들의 힌트 덕에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혹시 사들이 제일 잘하는 모자세요? 예,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예. 어머니, 여기 오셨어요? 예. 얼른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의 사투리 실력이 소문난 건 올해 5월 사투리 경영대회에서 열렸는데요. 아, 사투리를 어떻게 대회를 치르는 겁니까? 기다려 봤잖아. 아, 혹시 이 시갑질을 신는다고 그래요? 어머니, 저게 아들 어디서 컸어요? 대관에서 학교 다니니 예쁘게 컸지요. 대관이요? 대관이. 동네 이름이 대관이래요. 아, 수박을 몇 남매 드셨어요? 5남매 뒀지요. 5남매요? 예. 아버지랑 그런 거 금실이 적었나 보네. 대상은 이 많은 님의 한 분. 우리 어머니와 아들 나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아, 대상을 받으셨군요. 굉장한 실력에 참가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타셨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단양 사투리의 대상. 와, 대상 같이 받으셨어요? 1등. 네, 무려 상금이 300만 원. 기분이 어떠셨어요? 엄청 좋았지요. 90까지 살면서 이게 대상 처음 받아봤지. 연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연습은 여기 집에서도 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차 속에서 우리 또 시작해요 하면서 또 연습하고. 연습할 땐 좀 힘들었지. 우리 한 열흘 했죠? 열흘 더 했나요? 열흘 더 했지. 열흘 더 했대. 300만 원.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거는 동네 잔치 한번 하고. 오. 또 면회. 또 이장들, 또 저기 면 직원들 정신 또 한 번 우리 다 가서 먹고 동네 회식비로 다 크게 쏘셨네. 두 분 덕에 동네 어르신들도 호응하셨대요. 마늘을 넣어서 저기 이렇게 좀 넣으세요. 제가 요리를 해드리러 간 김에 마늘 작업도 도와드렸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 왜 오셨어? 아이고, 아들이 고생하니까 도와주려고 왔지. 아이고, 참. 아니,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옛날에 이거보다 힘든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신데. 아, 옛날에 피랑 갔다가 이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러서 집이 다 타가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어머니 엄청 힘드셨겠네요, 진짜. 아이고. 산에서 진짜 나물 뜯어가지고 그걸로 양식을 해가지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밥도 못 해먹고 식량이 아, 없어가지고 죽을 줄 뭐. 우리 아들 농사 잘 짓어. 야. 고생하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선불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어머니. 나 두 개만.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시던지요. 어머니 덕에 작업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손이 빠르셔요. 진짜 예쁘네요. 이번에는요. 국밥 패러다이스네 여기. 와, 대단하죠? 그냥 엄청 크네요. 여기. 아, 엄청 와. 커요.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 주민분들이 직접 깎고 신나는 꽃밭에 가봤습니다. 아니, 아버님 차분을 왜 들고 다녀오셨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네. 꽃을 너무 좋아하셔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예쁜 꽃 하나 골라서 이게 담아다가 집에 갖다 드립니다. 기뻐할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도 좋더라고요. 어머니! 꽃 갖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네. 왔어요. 아이고, 예쁘다. 여기 놓을까요? 예.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가득 담긴 꽃입니다. 컸죠? 아이고, 걸 가고 싶어도 못 갔네, 허리가 아파서. 아, 예, 그러시지. 다 씻어가지고 왔네. 예, 예, 예. 고생했어. 아, 예, 예. 예. 어느덧 저녁 시간. 부순의 연세도 여전히 아들의 밥을 손수 챙기고 계셨어요. 어머니 90세 넘으셨는데 밥을 만든 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야가 다 해주지. 아, 이게 기계가? 예. 옛날에는 식구가 많아 15식구지.
밥하느라고 불때가지고 쌀안치고 물려다가 밥해먹고 그랬잖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어. 건로 하나 가지고 찌개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차려드리고. 가난한 집에서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사느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는 어머니는요, 이제야 줄곧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물론 당신은 살뜰히 쟁여주는 아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리셨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며느리세요? 제가 부인은 맞는데 며느리는 아니에요. 아, 부인인데 며느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어머니 아들님 헷갈리네. 아니었어요? 아들은 아니라도 우리 아들이에요. 에? 그저 이웃이지만 사이가 워낙 좋아 모자라고 소문 나셨대요. 아, 아드님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 아들은 아니지만 진짜 아들같이 나한테 잘해줘요. 우리 반일도 봐주고 집안일도 봐주고 어디 가면 태워다 주고. 나도 친하다보다 더 친해. 서울 가가지고 한 40년 살다가 다시 귀향해서 우리 이 마을로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는 친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고 진짜 아들처럼 돼버렸어요. 40년 만에 귀향한 이장님을 돌아가신 친어머니처럼 따스히 보듬어 주신 어르신 구덕의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셨대요. 내가 집에서 밥 해주는 것보다 여기 어머니가 밥 해주는 걸 더 맛있대. 어쩔 때는 샌들 때가 있어요. 어머님의 건강도 직접 챙기시더라고요. 파스 사갖고 왔어요. 어머니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 여보 허리에 붙이죠.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프지 마세요. 네. 아이고. 어깨 제가 두 손을 들게요, 어머니. 예, 예. 잘해요. 아이고, 고마워서 쟤. 여가 잠깐. 저도 시력 발휘 좀 했습니다. 우리 이장이 아들 대신 해줘서 고마워. 저도 어머니가 우리 친엄마 같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일 예. 기운이 좀 많이 내시라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야, 고마워요. 네? 특별한 이면이시죠? 다음 날 두 분을 위한 재료를 가득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아유, 뭘 그리 많이 사왔어. 네, 어제도 고기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많이 사왔어요. 뭘 그리 많이 사왔어. 엄청 맛있겠다. 돼지고기도 있고 그리고 소고기도 사왔어요. 소고기 나 좋아해. 잘 먹겠네. 네. 그럼 오늘의 출장 요리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출장 요리는 린다 로라드. 이름이 좀 어렵네요. 독일 전통 요리인데요. 소고기 네.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소고기 말이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힘나시겠네. 그럼요. 아, 최고지. 얇게 편 소고기 위에 겨자와 베이컨, 피들같이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오. 오븐 녹기 전에 한번 볶아내야 돼요. 구워야 마야를 과정이 나오니까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풍미를 위해 고기는 먼저 구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채소와 토마토 페이스트, 육수를 넣어 만든 소스를 구운 고기 위에 붓고요. 오븐에서 익혀줍니다. 독일 요리사인 제가 만든 독일 전통 음식 소고기 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수제 서지지. 수제지? 서지지입니다. 아, 수제지 맛에 한번 있잖아요. 수제를 해야 맛있죠. 아, 그럼 겁나게 맛있는 서지 오늘 만들 거예요. 겁나게 맛있는 건 전라도고요. 네. 우리는 정말 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네. 정말 맛있는 다리 서지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진 고기에 육수와 카레 가루를 넣고 찰지게 반죽합니다. 테스팅하셨어요. 이거 한 10초 동안 안 떨어지면은 교정이 이렇게 만들어. 돼요? 머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 식품 충전기도 꼭 필요한데요. 이건 뭐예요? 아, 보여드릴게요. 얘는 소시지 캔신이에요. 얘는 양장이에요. 쭉 늘어나는 양 내장 안에 아,
고기 반죽을 가득 넣으면 됩니다. 오, 약간 우리 순대랑 비슷한 거네요. 야구처럼. 그렇죠. 야구 선수 됩니다. 지금. 오, 세게 넣어야 돼. 그래야 중간에 공기가 다 빠져나오는 거죠. 생산대로. 기계에 고기 반죽을 넣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10분 초진기를 이용해 고기 반죽을 채우고 노릇하게 구워주면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소시지 완성. 아, 소세지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맛을 살려줄 소스까지 제대로 만들어놨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수세의 소시지입니다. 함께 먹을 양배추 샐러드도 준비했어요. 아이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시는 거 하셔서 푸짐하게 한상 찾아냈습니다. 우와, 마을 단체 한 번 더 하네요. 소고기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소고기 말이 빛나고 나더라고 만들어놨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어머니 입맛에 잘 맞아야 할 텐데요.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미안해.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사온 거 아니라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소재 소재죠. 식사 시간에도 다들 한 두 분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 음식이 주인공들에게 행복을 드렸겠죠? 이제 먹은 게 눈이 펄펄 나네. 괜찮으세요? 나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이 고기하고 머리가 금방 나네. 아리오 요리사 열심히 요리한 보람이 있겠어요. 내년에 또 대상 받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이자님처럼 서로를 위한 마음만 있으면 이거 바로 가족 아닐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정말 다리오 요리사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요리법도 6시내 고향 누리집과 SNS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